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어떻게들 잘들 학기 초인데 잘들 지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요즘에 내가 딱 차에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목소리가 좀 작더라고. 그래서 원래 마이크가 있는데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했었는데 그 컨덴서 마이크가 좀 멀리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다시 연결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오늘은 내가 매일 무엇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팝송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를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한번 올리려고 해. 이 곡은 진짜 누구나 다 알지? 이 멋진 영상도 있는데 이건 뭐 알아서 보고 원래 웨스트라이프라는 그룹이 불러서 유명해졌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자 이걸 들어보면 이렇게 돼. 어떻게 치는지 한번 내가 알려줄게. 뭐 하냐 너? 플레이 왜 소리 안 나? 바이올린으로 이제 비올란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인트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F 마이너로도 볼수 있고 F 마이너 아니면 A 플랫에 6로 볼 수도 있고 또 서스포 E 플랫 서스포로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뭐 알아서 하면 되고. 그 인트로는 서스포 요런 방법이 있지? 그래서 아르페지오 이 멜로디 이거 내가 이거 코드 쓰는 게 하도 귀찮아가지고 미리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손으로 쓰면 진짜 금방 쓸 텐데 이게 너무 이게 귀찮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써놨어. 근데 일부러 그다음부터는 내가 마디를 안 그려놨어. 이게 뭐냐면 이 곡에서 너희들이 좀 캐치를 해야 될게 코드가 언제 바뀌는지 되게 단순한 코드 진행들이라서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언제 박자가 변하는지, 그거는 카운팅을 항상 해서 코드가 바뀌는 타이밍을 니네가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E 플랫 키야. 그 다음에 전조가 돼서 F 키로 가고, 그 다음에 G 플랫 키로 가. 그런데 얘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전조가 항상 이제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게, 전조 어떻게 해요? 전조?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도수를 외우면 돼. 뭐 이건 1도, 4도, 5도. F면 4도래. 1도, 4도, 5도, 1도. 그러면은 이게 F에서도 1도, 4도, 3도, 6도, 2, 5, 1. 이러면 되게 쉬워지지. G플랫에서도. 그래서 이거 전조 뭐각 키별로 공부하는 것도 이 곡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그래서 A 부분이 원래 원곡은 피아노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안 쳐도 뭐 E 플랫으로 이걸 가사다. 이것만 하지. You raise me up. 이게 위험한데 사실 좀 높이 쳐도 돼. 왜냐면 초보자들은 이게 세게 치면은 낮은 음에서 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그걸 다시 바이올린. 이게 G 마이너도 될수 있고 B 플랫으로 될수 있고 또 F 수스포로 될수 있고. 아무튼 뭐나 같은 경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갔네. 근데 뭐또 똑같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 You raise me up.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들이 칠때 그렇게 아 들을게래 그렇게 복잡하게 안 쳐도 돼. 그냥 이것만 잘 쳐도 그루브만 나오면 되게 소리가 듣기 좋거든. 이것만 잘 쳐도 정확한 비트,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소리. 내가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그냥 한번 쫙 쳐볼게. 만약에 우리가 원래 그렇다면 이게 F샵인가 5도니까 뭐 거기 F샵에 5도를 쳐줘도 전조가 가능하고 또 아니면 그냥 그런 멋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많이 막 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요 본 요것만 요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너무 지겨졌을 때 그때 뭐 이것저것 되게 많겠지. 어, 그래서 이걸 내 코드를 써놨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시간이 나면 여기를 이 코드를 종이에다 받아 적어가지고 마디를 나눠서 한번 첫 박이라도 좋으니까 나인도 넣어도 되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니 이런 멜로디를. 아니면 라인 위주로 좀 멜로디 방해되지 않는 예쁜 선율들을 칠 수 있는 코드.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플랫의 다이아토닉 안에서 움직이잖아. 순한 곡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 플랫을 니네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되게 쉬운 곡이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느낌을 잘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해.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음악적으로 멋있게 너희들은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봐라. 나는 이제 수업들을 학교 가야 돼. 안녕.